진짜! 진짜! 외국인인지 한국 사람인지 자 그것까지 한번 밝혀내도록 하겠습니다. 프리티의 드럼 안녕 프리티 에스터 에스터 마마예요. 자 오늘은 특별한 주제를 가지고 촬영을 하겠습니다. 뭔데요? 자, 오늘 이름에 대해서 한번 해볼 건데요. 에스터 이름이 뭐예요? 손 에스터예요. 진짜 이름인가요? 네. 친구들이 이 이름이 진짜인지 계속 물어보잖아요. 네. 이름뿐만 아니라 외국 사람으로 착각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네. 자, 그 논란을 종식시키고자 자, 유전자 검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집에서 유전자 검사가 가능해요? 예? 집에서 유전자 검사가 가능해요? 자, 가능합니다. 광고 협찬 받았습니다. 자, 집에서 할 수 있는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 우리 혈통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진짜! 외국인인지 한국 사람인지 자 그것까지 한번 밝혀내도록 하겠습니다. 검사 방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자 다니엘 나눠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됐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통이 하나 있죠? 네? 거기다 침을 빨간 손까지 뱉고 용액을 섞어서 닫으시면 됩니다. 굉장히 간단하죠? 네. 침을 모으기 전에 얼굴을 이렇게 마사지를 해야지 침이 잘 모아진다고 합니다. 마사지 어떻게 해요? 자, 예. 그 침샘을 자, 열 번씩만 해주세요. 됐습니다. 자, 침을 자, 안 보이게 뱉어주세요. 자, 지금 여러분들은 침을 모으는 지금 장면을 보고 계십니다. 네, 1도 안 모였는데. 자, 계속 모아야 합니다. 자, 통을 빼주시고 자, 요 용액을 뚜껑 닫고 흔들어주세요. 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됐습니다. 됐습니다. 보냄은 2주 후에 결과가 나옵니다. 오, 엄청 간단하네요. 굉장히 편리해요. 자,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당연히 한국인이죠. 2주 후에 뵙겠습니다. 2주 후에 뵙겠습니다. 짜잔! 이렇게 2주만 지난 뒤 결과가 나왔습니다. 정말 우리 에스터가 한국 사람인지? 자, 누구 거부터 볼까요? 마마님 거부터 볼까요? 네. 누구 거부터 먼저 볼까요? 자, 마마님 거부터. 네. 유전자 검사 결과 혈통 분석 네. 먼저 나왔고요. 저는 47.45% 한국인 다음에 28.33% 일본인, 22.91% 중국인, 1.31% 몽골인으로 구성된. 아 뭐야 몽골인? 저는 그래도 한국인입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 한국인의 네. 특징이 있어요. 한국인은 몽골과 시베리아인 베트남과 대만의 동아시아 및 중국 남북부에서 보이는 유전자형을 모두 가지고 있대. 당연히 중국 혈통이 조금 이제 있겠죠? 그래서 있나 봐요. 몽골인. 아 몽골인 한번 볼까요? 몽골인의 피부색은 다양하지만 주로 황갈색이며 어? 맞는 것 같은데? 황갈색이에요? 그렇죠 황갈색이에요? 몽골인 하면 바로 떠오르는 대표적인 특징은 몽고주름인데요. 몽고주름이 어디예요? 아 이거요? 오 이거 혹시 이게 있는데요? 오 이상합니다! 사실 몽골인이 제일 맞는 것 같은데 제가요? 제가 몽골인 닮았는데 저 순수 한국인입니다. 이렇게 분석 결과 저는 순수 한국인입니다. 인정. 인정. 몽골인 조금 있습니다. 네. 인정. 자 그러면 제일 궁금한 우리 에스더 볼까요? 왜요? 에스더는 혈통이 안 나왔네요. 어? 이게 왜 이렇게 결과가 왜 나왔죠? 어? 진짜 외국인 아니에요? 포리너? 아니야 에스더는 아직 미성년자잖아요. 네. 네 주니어여서 얘는 혈통 이게 아직 안 나온 것 같아요. 아 수상한데? 아니 저는 네 저는 태생부터 한국인이에요. 증거 있어요? 네 있을걸요? 아니 다니엘 태어난 영상은 있는데 에스더 거 없는데? 다리 밑에서 주웠나 보죠? 사실 진짜 다리 밑에서 주워온 거 아니에요? 마마님이 한국인이잖아요. 그러니까 파파님이 한국이면 저는 자동으로 한국인이 되는 거기 때문에 네, 네 그럼 파파님 거랑 보러 갈까요? 네
저도 뭐 100%죠 100%. 하파님은 50.49%의 한국인. 아싸! 저보다 조금 높으시네요. 아 50% 넘었잖아요. 아, 네네. 네. 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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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린정 네, 네, 네. 자 그래서 다시 이제 에스더 걸로 돌아왔네요. 자 에스더는 그 혈통 분석이 안 나왔기 때문에 그 대신 이 체질에 대한 이런 수치들이 좀 이렇게 나왔어요. 이걸 한번 같이 보도록 할까요? 공개할 수 있어요? 아니 공개 아 진짜? 맞아 이제 혈통도 안 나왔는데 이 정도면 공개할 수 있지 않나요? 와 알겠습니다. 최초 공개입니다. 자 손혜선님은 같은 유전자형을 가진 사람은 혈당 상승 위험도가 평균보다 15% 낮대요. 그러면 이거 혈당도 왜 좋은 거네요? 저는 건강한 몸. 근데 평소에 단 거 잘 먹지 않아요? 옛날보다 단 걸 되게 많이 줄였어요. 그럴 거예요 아마도. 다음은 에스더가 한번 해볼까요? 저희 혈압에 대해서 나왔는데 혈압 상승도 위험도가 평균보다 27% 높습니다. 혈압 두신 말이에요. 제가요? 욱하는 거 그런 거. 네, 그런 거 하시면 아 근데 이거는요 있잖아요. 제가 욱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저의 그 사춘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거는. 네 사실 욱은 안 하죠. 1년에 언더스탠드. 그다음은 카페인 대사인데. 네. 저는 아직 뭐 카페인 있는 음료를 많이 먹진 않기 때문에. 커피 않으니까. 근데 저거 있잖아요 콜라. 콜라 엄청 드시잖아요. 엄청 먹어요? 엄청 먹었어요. 콜라 끊었다고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콜라 끊었다고요? 콜라를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색소침착 해가지고 이제 색소가 많아져 피부가 구릿빛으로 변하거나 주근깨 기미 등이 발생하는 것이 있는데요. 아 진짜? 저는 주근깨도 없고요. 굉장히 피부가 뽀얗기로 소문이 났어요. 저녁에 좀 잘 씻고 자나요? 당연하죠. 그래서 친구들이 보는 친구들마다 진짜 피부가 되게 뽀얗고 하얗다고 말하고 전 주근깨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색소침착은 아직까지는 좀 괜찮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당연한 거 아닌가요? 네. 부럽습니다. 네 그렇다고 합니다. 네, 네, 네. 남성용 탈모? 남성용 탈모 발생 위험이 평균보다 48% 낮대요. 거의 없네요. 네. 낮다고요? 네네. 오. 아, 당연히 남성용 탈모인데. 어? 탈모. 원형 탈모. 왜요? 왜? 왜? 표정이 안 좋아요? 읽어주세요. 아. 아니, 근데요, 그래도 있잖아. 뭐 그렇게 높은 이게 제가 아직 청소년이잖아요. 네네. 저는 아직 요 나머지는 다 확실하거든요. 근데 요 원형탈모는 조금 뭔가 이렇게 잘못된 것 같아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대요. 그러면 스트레스에 완화에 도움이 되는 음식을 먹으면 될 것 같습니다. 오렌지, 피스타치오, 아보카도, 우유 다 싫어하는 건데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이렇게 해가지고 모든 검사가 다 끝났네요. 되게 도움이 많이 되는데요? 네네네. 되게 조금 걱정하긴 했어요. 한국인이 안 나오면 어떨까 라는 걱정을 가지고 결과 날까지 기다렸는데 다행히 결과 아주 아름답게 나왔습니다. 자, 성인 되셔가지고 한번 또 해보시면 재밌는 결과가 나올 거예요. 네, 체질 이런 것까지 다 나와서 이제 건강을 조금 잘 챙길 수 있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아 그냥 지금은 제 건강보다 두 분의 건강이 맞습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맞습니다. 저희가 이제 40대 50대가 되기 때문에 건강을 잘 챙겨야 되겠습니다. 저희한테 너무 좋았어요. 이 표를 네. 보시면서 건강을 챙기시면 좋을 것 같고 PT분들의 부모님분들도 한 번쯤은 이거를 해보셔서 자신의 건강도 챙기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추천 꼭 한번 해주세요. 다음에 또 재밌는 영상 가지고 오겠습니다. 그럼 안녕. 안녕. 진짜.